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초과 이익을 포항시에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칠구 도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91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221억 원의 초과 이익을 남겼는데 이를 포항시 특별회계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인 채비지를 준공 전에 전부 매각해야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채비지를 보유한 채 사업을 준공해 집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